으슥한 산골. 의문의 빨간 철. 그 산에서 이제 그 공중에 하늘을 이제 비행기 놓고 다닌단 말이야. 그 독수리 같은 게. 산 밑들이 이제 공중으로 기계가 당기는 거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들어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녹도 많이 쓸고 농도는 제가 짐작이 안 가요 전혀. 제보를 받고 도착한 곳은 삼척시 대덕산. 올라가는데 이 산에 수상한 구조물이 있다고요. 30~40m. 제보에 따라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를 한참. 등산로 주변으로 비슷한 풍경이 계속 반복되는데 정말 뭔가가 있기는 한 걸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던 그때.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울창한 나무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는 것은 새빨간 무언가. 깎아지른 듯한 경사 위로 구조물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고개를 한껏 젖혀야 그 꼭대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이가 상당합니다. 무슨 철밥 같은데? 누군가 사용하는 걸까? 기다란 사다리에 양옆으로 도르래까지 달려 있습니다. 태백산맥 깊은 산골짜기,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곳에 뜬금없이 놓인 철탑. 나뭇잎의 초록색과 철탑의 빨간색이 대비돼 더 눈에 띄는데요. 가까이 다가가자 철탑의 빨간색이 녹슨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철탑에 박힌 채 자란 나무도 있습니다. 여기도 뭐 있는 것 같은데요? 근처에서 철탑 몇 개를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덕산에서 발견한 철탑의 개수는 총 4개. 철탑들은 모두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산 능선을 따라 4개의 철탑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대덕산을 통째로 점령했다는 거대 철탑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지지대 같은 느낌 같은데? 예? 지지대 같이. 무슨 보초 같이 군대에서 쓰는 이렇게 보초 같은 데 막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군인이 보초를 서는 망루가 아니냐는 추측. 철탑 위에서 망을 보는 군인들 모습이 쉽게 상상되는데요. 철탑을 오르자 아래가 훤히 보이는 것은 물론 사람이 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시설로 사용하기에는 몸을 숨길 곳 하나 없이 너무 공개적입니다. 충돌 탑 같기도 하고, 뭔 충돌 탑 같은데. 성전탑처럼 모양을 그죠. 통신 그 성전탑에 가 산에 가면 있잖아. 혹시 송전탑의 잔해는 아닐까요? 길쭉하게 뻗은 사각불 형태가 서로 닮아 있습니다. 모양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상황. 과연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송전탑은 30m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 한 4~50m는 무조건 된다고 봐요. 양쪽에 도르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높이보다 송전탑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틀려요. 송전탑도 아니라는 답변. 양옆에 달린 도르래가 결정적이랍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철탑 주변 땅이 아주 새까맣습니다. 나무로 찌르자 검은색 가루들이 우수수 쏟아지기까지 하는데요. 성분이 뭘까요? 놀랍게도 정체불명의 검은 자국은 철탑 4개 모두에서 발견됐습니다. 오직 철탑 주변에만 검은 가루가 흩뿌려져 있는 상황. 주민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산 밑들이 이제 공중으로 기계가 당기는 거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탄을 싣고 다닙니까? 먼지가 나요. 바람이 불고 그러면 먼지 나고. 어떤 탄이요? 탄이 석탄. 석탄이라고요? 철탄 및 검은 자국도 석탄이 떨어지면서 남긴 흔적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이 마을이 하늘에서 석탄이 내리기로 아주 유명했다는 겁니다. 이 시설은 탄광 모빌리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어로는 삭도라고 부르는 건데요. 소리바가지, 소리개차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철탑의 정식 이름은 바로 삭도. 석탄을 운반하는 케이블카입니다. 삭도는 한자어로 공중에 설치된 와이어 로프에 궤도 차량을 매달고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을 지칭합니다. 이 동력원으로는 옛날에는 증기기관, 을 사용했고 그 이후에는 디젤 기관과 같은 내연기관을 사용하다가 전기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하늘을 가로지르는 삭도는 탄광촌에서는 흔한 광경이었다고 하는데요. 탄광은 보통 산간 협곡에 들어있어 도로를 개설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삭도를 설치하면 훨씬 쉽게 석탄을 나를 수 있었다고요. 1940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철거한 것이 1991년이에요. 그리고 1990년까지는 활용을 했죠. 여기 흥정갱에 있는 이 삭도가 시간당 50톤을 수송할 능력이 있었어요. 삭도는 흥정갱에서 생산된 석탄을 도계역 저탄장까지 운반했다고 하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2.3km에 달합니다. 삭도의 시작점인 흥정갱을 찾았는데요. 안전제의 표지판만이 외롭게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갱도에 진입한 제작진. 금방이라도 짙은 어둠을 헤치고 광부들이 나올 것만 같은데요. 흥정갱은 한때 대한민국 에너지를 책임졌던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개발이 시작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해강될 때까지 수많은 광부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흥전에는 소리개차를 놔가지고 끌려 탄을 역두껏 실어날랐지. 거기에 가면 털컹털컹하면 거기에 낙탄이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삭도 밑에 낙탄이 떨어지면 그것도 옛날에 사람들이 탄이 귀하니까는 빗자루를 썰어가지고 가서 연탄 찌각대고 막 주먹탄도 만들었대고 그랬다. 삭도에서 석탄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날은 횡재한 날이었다고요. 주민들은 우르르 몰려가 석탄을 주워 담았다고 합니다. 태백 석탄 박물관에서 온전한 가공 삭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때 바삐 움직였을 삭도는 이제 고요히 멈춰 있습니다. 웬만한 탄광촌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흔적도 없거든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네요. 빨갛게 녹슨 가공 삭도에서 광부들의 피땀 눈물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희미해진 탄광촌의 하루를 추억하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